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동이 의외로 멀리 들려요. 그래서 아 사람들 모두 다 아 어디선가 자연냄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 떠올려요. 네, 그래서 네 종소리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집에서 볼 땐 그냥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아빠한테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구세군은 사랑의 종이 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네, 거 보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도와주고 고맙습니다. 네, 멋있어요. 어려운 뉴스 듣고 있습니다. 딸 수연 씨는 유치원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모금 현장을 다녔다고 하네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더욱 애틋한 부녀입니다. 이제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이제 차에 가면서 이제 수연이 데려다 주고요. 네. 따라하지 말고. 네, 이런 걸 비밀로 해서 뭐 이렇게 사면 안 되는 거야. 50%. 근데 50%도 비싸. 야, 사장이만큼 싼 거 사라, 싼 거. 아버지, 결국 딸 앞에 무너지고 마네요. 어떻게 조율 잘 보셨어요? 핸드크림. 네, 얼마짜리? 핸드크림 7,500원. 말하지 말아야죠. 뭐. 하지 마세요. 근데 한 일주일에 용돈 얼마 쓰세요? 저요? 네. 학교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 쓰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몰래 모은 거는 엄마 몰래 모으고 모은 거는 다 얘한테 들어가요. 방금처럼. 뭐, 네, 방금처럼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같이 뭐 데이트하자거나 이제 가서 자야죠. 7,500원짜리 크림으로 생긴 부녀 사이의 즐거운 비밀. 딱 그만큼이면 행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서대문 우체국 앞에선 특별한 사연을 지닌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잘하고. 그렇지. 이게 울림이 가기 때문에. 이분은 구세군과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신들을 때 제가 그 구세군에 와서 그 뭡니까 그. 숙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립하게 된 동기가 그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구세군에 와서. 신일섭 씨는 IMF 당시 사업에 실패했고 돈과 가족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뭐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뭐 쓰레기를 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거 모텔 청소.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그는 요즘 자원봉사를 나올 만큼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구세군 산하의 사회복지기관인 서대문 사랑방은 길거리를 떠돌던 그에게 자립 기반을 만들어준 곳입니다. 노숙인들을 위한 자활시설인 이곳에서 그는 2년째 머물고 있는데요. 시설에서 주선해준 택배 일을 하면서 꾸준히 저축해 부채 청산도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2016년까지 그 제가 워크아웃이 끝이 납니다. 실종이 복도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자립도 할 만한 그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좀 갖게 되고 그동안에 또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살았으니까 기회가 되면은 뭐 오늘 또 주말이니까 나는 다른 때 그 봉사할 수가 없고 직장에 다니느냐고 그래 주말에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봉사를 시간을 좀 가졌죠. 뭐지 이게 밥도 그는 내년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희망원룸에 입주해 본격적인 자립을 시작할 계획입니다.